별로 각 나라 말로 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미용국 가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타시타치와 뷰티박스です. 요로시코네가이시마스. 자, 다음번에는 어느 언어? 카, 스와디하. 뷰티박스 제린나카 파네포토레카. 네. Xin chào tất cả các bạn. Chúng mình là Beautybox. Yeah. 보글보글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펑키한 그루브와 레트로 사운드로 표현한 아주 유니크한 노래입니다. 두 번째 앨범 보글보글 앞에 저희의 데뷔곡인 라라타의 약간 조금 라라타의 특별한 부분을 조금 섞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섞은 게 솔직히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해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리더가 생각하기에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아,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00점. 와! 10점
좋아요. 좋습니다. 시원하다. A lot of everybody are curious about this too because we are from another country, we are from another culture, another language. We have a lot of things different, but we like in the ones. So probably this is quite different for us too because we have to speak Korean and speak English in the same times. So the most 90% we're going to speak in Korean, but if some word we don't understand, we're going to explain it in English. This is how we conversation. 각자 네, 어떤 화장품에 어울릴까? 뷰러로 올린 속눈썹을 고정해주는 마스카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고 그것을 고정해주는 게 마스카라 역할이잖아요. 저도 이제 팀의 리더로서 멤버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이 마스카라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네. 다양한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섀도우예요. 아, 오케이. 자, 그럼 네. 오늘은 무슨 색이에요? 오렌지. 오렌지, 오케이. 아, 저는 향수입니다. 향수. 네, yeah, cause I think I can show my personality by this smell. 저희 뷰티박스의 두 번째 앨범 비스텝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희 뷰티박스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뷰티박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라이브 온!